한 직업, 대한민국의 시민은 법을 알아야 한다. 법을 법을. 네, 버블버블 시간입니다. 네, 그 아까 시작할 때 네. 뉴스 이슈 인트로 영상에서 우리 소장님 연기 잘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방금 버블버블 인트로 영상을 보니까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군요. 저보고? 너무 제가 버블버블 첫 타임에 제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못생겼다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가족 중에 어머니냐 아버지냐 누가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네, 버블버블 시간인데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저희가 뭐 이게 뭐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버블버블 주제가 근데 저희 어려워서 문제지.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저희도 어렵지만 네. 저희가 그나마 어떻게 좀 공부한 거를 어떻게 좀 재밌게 전해드릴까? 그러니까 그게 참 합니다. 고민입니다. 네. 자 이번 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죠. 최혜병 특검 재표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다른 민생 법안도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좌초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법안 중 하나가 바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법안의 플레임, 제가 플레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아, 이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 타임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은 있죠, 여러분. 아시죠? 2023년 6월 1일에 제정되어서요. 7월 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는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증명해야 하고 신탁 사기 피해자와 다가구 주택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이 부족하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한계가 이 법으로 안 되네? 라는 것이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은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인데요. 이를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말이 법이 통과되면서 바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2023년 11월 21일에 상정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7월 2일에 시행되었는데 11월 20일 같은 해에 바로 그 상정이 되거든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 27일에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요. 하지만 이후에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올해 2월 27일에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처리되었고 직회부가 된 드디어 겁니다. 네. 5월 2일 직회부된 지 65일 만에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네, 타임라인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보구님,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 6월에 이 법을 만들 때 이미 그 피해자들과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선구제 방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사기 피해의 가장 심각한 점, 심지어 사망자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피해자들의 보증금이 어떤 보증금이냐? 전재산이에요, 이분들. 그렇죠. 모두 다 네. 그래요. 모두 네.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죠. 이 전세사기라는 게. 전세 사기가 아니고 전세 산다는 게 집 네. 마련하는 게 보통 어렵습니까? 또 전세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네, 네. 피해자들의 전재산인데다가 심지어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그냥 전재산이 아니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은 네. 빚을 내서 만든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 전재산을 몽땅 날려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전세 사기의 특성상 자칫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 특히 주거권을 네. 박탈당한 위기에 놓였다. 네. 국민의 본인의 책임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 잘못도 아니는데. 네, 네. 그래서 국가가 헌법상 의무에 따라서 기본권인 주거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이 보증금을 선구제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또 선구제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회수할 방안도 있으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어떻게 선구제를 하느냐.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기관을 만들어서 그곳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줘. 그 돈을 줘요. 네, 보증금을 반환 줘요. 채권이라는 그다음에 이후에, 돌려받을 거예요. 예, 이후에 정부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사기 피해 주택을 팔아서 네. 그 비용을 후 회수한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네. 개정안에는 이렇게 선구제 방안과 함께 피해자 요건도 지금 너무 좁혀놨다. 네. 피해자 요건을 너무 좁혀놨기 때문에 좀 조건 자체를 완화해서 많은 피해자들을 받아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보증금 한도가 현재 3억으로
제한돼 있어서 네, 네. 보증금이 3억을 넘는 분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아요. 네. 근데 이걸 5억까지 좀 넓혀줘야 된다.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에 외국인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정 내일 아마 본회의에 상정된 가능성이 높은 네.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선구제 방안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정부 여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일단은 법을 만들고 보자라는 그 마인드가 그렇죠. 우리에게 굉장히 네. 많잖아요. 일단 통과시키고 개정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야말로 고육지책으로 그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현행법에 담긴 대책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안겨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돈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너 구제하려면은 또 그 금전적 부담을 네. 가져야 돼라고 네. 얘기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라는 게 이제 법안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임차인에게 피해 주택을 직접 사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되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법이 없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에요. 경매에 넘어갈 때 당신이 네. 사. 당신은 전세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네. 당신이 사면 되잖아. 근데 돈이 없어요. 네, 지금 나오죠. 네, 네. 네. 돈이 없는데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게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 이미 전재산 날린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현행법이 지금 자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임차인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고 이 LH가 주택을 매수해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전환해주겠다 네. 이런 방안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일단 집에서 당장 쫓겨나는 일을 방지하긴 하지만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그 이미 빚더미에 앉은 피해자 상황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싸다고 해도 결국은 LH에 임대료를 계속 내야 돼요. 내라는 난 이미 전세를 네. 살고 있는데 LH에 또 임대료를 네, 내야 됩니다. 또 내야 된다. 아무리 네. 싸다 그래도 어쨌든 나는 보증금을 날렸는데 네. 거기다 추가적인 임대료를 또 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당히 부담이 되고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서 공공임대로 전환한 피해자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채 아마 1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명인가? 그러니까요. 사례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요. 네, 예. 현행법상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또 한 가지 그 구제 제도가 협의 매수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한 2명밖에 못 했어요. 네. 이 협의 매수 제도가 뭐냐면은 LH가 감정가로 피해 주택을 대신 사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주택을 사긴 사는데 피해자한테 사라는 건 아니에요. LH가 대신 사주긴 네네. 해요. 그래서 보증금 일부를 좀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긴 한데 그러면 왜 이게 두 건밖에 안 될까? 그죠. 피해 주택은 사실상 대상이 못 됩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해놓고 네. 사실상 그 피해 주택들은 조건에 안 맞아요. 왜냐? 이 조건이 엄청나게 빡센데 네. 첫 번째 임차인이 그러니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순위 채권자여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임대인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내놨거든. 네, 그래서 그렇죠. 선순위 채권자인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그리고 두 번째 경공매가 진행 중이면 안 된다. 그런데 피해 주택은 대부분 당연히 경공매 그렇죠. 대부분 넘어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압류가 돼 있으면 안 됐다. 전세 사기인 이유가요. 돌려막기 하다가 못 막아가지고 압류가 들어온 거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좋은 집만 네. 사겠다는 거네, LH는. 맞아요. 아, 서류가 아니, 너무너무 깨끗한 집만 사겠다. 서류에 아무 문제가 없는 집만 LH가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왜 전세 사기가 됐겠습니까? 서류상에 네. 문제가 많으니까 전세 사기죠. 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조건을 다 통과했다 쳐요, 피해 주택 중에. LH가 이 피해 주택을 사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사야 됩니까? 원래 집주인한테 사야 되죠. 사야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니까 LH가 감정가로 사겠소 하면 임대인이 집주인이 전세사기 나 사기꾼 맞아요 하고 팔겠습니까? 그 감정가는 적게 받는다고 네, 생각하니까 감정가도 문제고요. 네, 저도 더더욱이 안 해주죠. 그 임대인이 나 사기꾼 맞아요 하면서 팔겠어요? 아 사기가 아니라고 하겠죠 당연히. 네. 그렇게 또 잡아떼면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두 건이 성립됐다는 게 이게 제도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신청 건수가 두 건이라는 겁니다. 신청 건수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는.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저기 경향신문 제목에 문턱 높아 무용지물 대책 없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그러니까 막 이름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그냥 막연하게 야 그래 그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책 정부가 다 해줬지 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그림의 떡이거나 문턱이 너무 높거나 네,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이미 인정돼 있으니까 네. 국가가 예를 들어서 그 주택 그 보증공사가 네.
그 권리를 사는 방식으로 구제해주면 되지 않느냐. 네, 그거 네. 법적 권리니까 그러한 선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한 건 성구제 방안입니다. 그 사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세사기 피해로 사망했다라고 알려진 것만 네. 8명이에요. 왜냐하면 유서를 남기고 그러신 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얼마 이 자살률이 높습니까? 그런데 네. 그중에 경제적인 이유의 자살도 굉장히 또 높고요. 네. 그분들 중에 전세사기나 이런 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8명도 감춰진 숫자라고 생각을 네. 해요. 지난 1일에 대구에서 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아, 유서 내용이 유서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괴롭고 힘들다. 잘 살고 싶었는데 비참하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 없으면 죽어 나가야만 하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아, 이런 진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도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네. 내일 뭐 상정하지 말아라? 야, 네. 이게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있나 싶은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어요. 자, 이게 우리가 사실은 그 고인의 유서 같은 거 우리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저도 당연히 언론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서 중 아주 작은 일부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었던 네. 것이라고 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당일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면서 인터넷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고인은 다가구 후순위인데다가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단 한 푼도 목이 메네요. 네.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네,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국민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왜 계속 이 성구제 방안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네. 국민의힘 요 주장을 좀 설명해야 되는 네, 거죠. 저희가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네.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지금 상황 어렵고 너무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좀 길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네, 그래서 드리고. 제가 좀 시간을 네. 앞부분을 좀 줄였어요. 네, 지금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아, 그랬어요? 걱정.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이거 설명한 건 설명해야 되니까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8명이나 죽어나가는데 정부 여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느냐. 네. 뭐 대부분 예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돈이에요. 정부가 돈 쓰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고가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건데 23일에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이 세 개 부처가 다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열었어요. 뭐 네. 하려고?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방안 안 됩니다. 이 얘기하려고. 야, 나 이렇게 일종의 거부권이에요. 이분들도 법을 거부하려고. 네, 나는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네. 법 거부하려고. 세 개 부처 가면서 토론회까지 열어서 왜 반대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얼마인지 평가하기가 어렵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구제 방안의 핵심이 뭡니까? 이미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권리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예요. 그건 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정부가 사주자. 이게 이제 선구제 방안의 핵심인데 그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얼마인지를 따지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요. 그리고 그 채권이라는 게 권리관계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근거 규정도 따로 마련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대는데 그거 그렇게 어려우면 하세요. 하면 돼요. 네. 기준 마련하고 근거 규정 마련하면 되지. 그 맨날 입법해놓은 거 시행령으로 잘만 바꾸더만 시행령으로 다 뒤집는데 왜 이런 건 또 시행령으로 못합니까? 네.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정부의 반대 명분은 이겁니다. 채권을 매입하는데 2조 원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따져보니까 후에 회수하기도 좀 어려워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2조 원 쓰기 싫다는 겁니다. 돈을 떼일 수 있다라고 예. 정부는 생각하는 예. 거예요. 정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왜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잘못이라고 자꾸 네. 여기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땐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의 네. 잘못을 정부가 그걸 우리가 예. 구제를 해줘야 되느냐. 그 개인은 기업도 잘못한 거 굉장히 많고 경영 잘 안 됐을 때. 기업들이 잘못하는 거 다 구제해주는데 네. 구제해주잖아요. 네. 근데 국민에 예. 대해서 이렇게 계속 후회수가 어렵다라는 진짜 어려워서 몇 퍼센트가 후회수가 안 될 수, 왜냐면 구상권 청구가 다 100%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회수가 안 돼도 해줘야죠. 회수가 네. 안 돼도. 예, 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이제 정부가 진짜 적나라하게 그 자신들의 그 뭐라 그럴까 부끄러운 그 주장들을 하는 그러니까 경우도 국민 있었어요. 국민 너네들이 잘못해놓고 왜 우리한테 네. 돈 달라 그래라는 인식이 노출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죠.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에 전세사기 선구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답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지금 피해자들을 향해서 덜렁댄다고요? 전세 사기를 하신 분들이 젊은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워하시는 많은 분들은 뭐냐면은 가장이 자기가 전세를 구했어. 근데 그렇죠.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자책을 안 하겠어요? 너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박상우 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엄청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이 집을 구했을까 하면서 너 근데 할 건 다 했는데도 사기를 당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왜 죽어나가는지를 네. 전혀 몰라.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하는 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진짜 그 너무나 큰 상처에다가 진짜 고춧가루 뿌리고 후벼 파는 것이다. 도저히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거 사실 장관 잘라야 됩니다. 이 정도면. 네. 예. 왜 이렇게 대놓고 피해자 탓을 했느냐. 정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뭐 핑계를 대면서 왜 니네 피해자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정부한테 돈 달라고 해. 왜 살려달라고 해. 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네. 이런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덜렁해서 피해자 탓을 덜렁대는 피해자 탓을 하는 건 일단 사실관계도 안 맞는 게 뭐 잘 네. 아시겠지만 이 전세 사기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아예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네. 아니면은 바지 사장으로 집주인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그렇죠. 바지 사장으로 집주인을 앉혀놔서 그 사람의 서류는 깨끗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 경우도 많았고 실제 서류는 되게 깨끗한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갭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보증금 돌려막기를 많이 한 네네. 거죠. 그래서 속는 경우도 많았고 네.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국민이 국민 탓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아까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거 박상우 장관 덜렁덜렁 발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역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고 네. 기억을 잘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된 게 없어요. 언론 보도도 많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도 많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네. 이거 대통령이 한 번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건 질책하는 걸 넘어서 잘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주변에 그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이게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어려운 분이 대부분이에요. 이 피해자들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또 그 네. 다가구 주택이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형편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분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서 또 많이 발생했어요. 네. 그러니까 갭투자도 그런 데서 그렇죠. 많이 그런 데서 왜냐하면 네. 집값이 껑충 뛸 거를 예상하고 갭투자를 한 곳에서 발생하다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 누구나 그러니까 내 자식도 당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에 구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